애국 영화 건국 전쟁의 구독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이렇게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저도 이때 개인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저도 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또 만나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정말 서로 정말 동지에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 아닙니까?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뜨거운 동지에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50명 선착순이니까요. 150명 선착순이니까 지금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이승만의 진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김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건국전쟁 여기에 독자 여러분 150분 초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집계된 거에 따르면 31분 총 31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36분께서 지금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방금 아까 전만 하더라도 31분이었는데 지금 5분이 더 추가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러다가 지금 40분 막 50분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막 지금 큰일 나겠네요.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놀라운 소식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건국전쟁 다큐가 상영이 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 의회에 자주 가셨었거든요. 뭐 자주까지는 아니시지만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신 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미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아니 저 아시아의 쬐끄만 나라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도대체 미국과 어떤 식으로 외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전폭적인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냐. 미국의 군인들도 참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외교관들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잘 살았던 개발도상국들의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전 세계와 싸우고 전 세계 공산 진영과 싸워서 이겨내고 또 자유진영의 대표격인 미국이란 나라랑 이렇게 외교전을 펼쳐가지고 정말 멱살 잡고 하드캐리를 할 수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해서 미 의회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먼저 선착순으로 끊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국회의원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 그랬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건국전쟁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의미가 깊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키님께서 네 북미 상영은 언제 하냐 예 미키님께서 북미 상영 언제 하냐 해주셨는데 야 참 지금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미키님께는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미키님께서 뭐 메일 등으로 네. 주소만 알려주신다면 이게 DVD 제작한다 하거든요. 네. DVD 제작하면은 예 거기 출연하신 유 교수님 그리고 정학이 박사님 그리고 당연히 김동경 감독님도 있고 네. 사인 다 받아가지고 DVD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DVD. 예 이게 건국전쟁을 다들 보고 계신데 예, 보고 싶으시고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리고 후원까지 해주시면서도 예 지금 이 캐나다에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시는 예,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미키님은 또 귀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미키님께는 DVD가 나온다면은 네 가장 빠르게 예, 제 감독님 이건 따로 부탁을 좀 드려라서라도 예 그렇게 해서 DVD가 네. 나오면은 예 바로
제가 캐나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 근데 뭐 또 주소 같은 거 이렇게 노출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럴 네.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가까운데 뭐 다시 뭐 대리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야, 제가 약속해드리겠습니다. 민초들의 반란. 네, 네 정말. 아 멸공원주님께서 또 칭찬해 주셨어요. 멋쟁이 네. 해주셨어요. 아 네, 저희 세령이가 저한테 요즘에 멋쟁이라고 많이 해주는데. 네. 아 정말요? 자 김도경 감독의 페이스북 피드 한번. 자 내가 어, 궁금합니다. 예, 건국전쟁 2 지금 부제가 인간 이승만이잖아요. 네. 왜 인간 이승만을 만들려 하는가? 이거 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요. 예, 이거 되게 궁금해요.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건국전쟁 2 인간 이승만을 만들려는 이유 네. 몇 달 전에 일입니다. 예,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한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는데 어, 나 자신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늘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애쓰는 사람들 만났다면 숙연해진다. 예,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사진을 끝나고 나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네. 어, 시선을 60대 정도에 예, 시선 떼지 못하는 분들 계셨대요. 네. 나이든 부부가.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감독 짬밥으로 아. 눈치가 있다 보니까 네. 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갔더니까 꼭 보여드릴 게 있대요. 네네.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한 장의 오. 흑백 사진이 있어요. 1913년 하와이에서 생활하셨을 때 그때 사진이래요. 아. 예,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고 예, 뒤에는 교민들이 있었다. 여기 잘 보세요. 가슴에 달려있는 것 이렇게 해서 예, 왼쪽 가슴에 밝게 빛나는 물체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래 사진에 잠깐 먼저 예, 예,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 후에. 예. 자 가슴에 뭐가 달려 있는지 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늘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 이런 사진을 어떻게? 그러게요. 여기가 이제 그 교인들 단체여서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영화 기적의 시작은 예,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저 지금 벌써 소름 돋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다음 제작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이분은 다음 제작을 아예 그냥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네. 예. 청년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단서입니다라고 네. 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예 그때부터 호기심이 이제 속에서 뭉글뭉글 이제 올라왔죠. 네. 예 천주교 신부들이 묵주에 연결해서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와도 조금은 달라요. 예 그 당시는 목사님이 아니었고 네. 예 어, 성직자가 아니었는데도 왜 이랬을까. 예 그래서 하와이 취재 갔을 때가 떠올랐는데 십자가가 없는 하와이안 한인교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건물이 광화문을 쏙 빼닮았대요. 예. 교회 건물까지 조국의 광화문 모양을 옮겨오려고 했던 이승만이었다. 와. 무너지는 조선의 마지막 시간. 왕정 반대했잖아요. 예. 그래서 네. 한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지만 예. 조선 왕조의 상징이었던 광화문을 하와이 땅에 옮겨왔다는 사실 쉽게 이해가 하지 않죠. 조국을 잊지 네. 않으려 했던 마음이 그쵸, 아니었을까. 그쵸. 예. 이건 왕조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왕조 개념보다는 예, 내 나라, 조국이죠. 네. 예, 조국에 대한 개념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조국을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예, 여기에 정착을 시키고 싶어 했던. 그렇죠. 네. 그런데 1918년 이승만이 하와이에 세웠던 한인중앙교회 건물 위에는 십자가가 없대요. 예. 어, 이건 몰랐어요, 전.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두 십자가를 세우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그렇네요. 도심 속에서 붉게 빛나는 십자가들과도 어딘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네. 그가 일상 붙이고 다녔던 십자가와 교회 건물에 존재하지 않는 십자가. 이 두 가지는 마치 추리 소설처럼 나를 1910년대로 끌고 왔다. 아, 여기서 궁금증이 이제 벌써 막 궁금해져. 도대체 뭐지? 그렇죠. 도대체 청년 이승만은 어떤 존재였을까? 네. 네.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는 그 힘이죠. 그는 아,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구하고 있다. 예,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에게 십자가는 곧 무너진 조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늘 심장이 뛰는 가슴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녔던 것은 아닐까? 예. 그리고 백성 어, 식민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들에게 조국은 곧 그들을 가장 빛나 하게 만들어줄 빛이 되는 곳, 빛광자죠. 예, 네. 광화문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네. 밝은 세상, 희망찬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아, 저는 그러네요. 처음 봤는데 예, 진짜 오.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달고 어, 다니셨군요. 어, 진짜로 십자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 인간 이승만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예, 그런 부분을 예, 이번에 이제 속편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1910년대면은 네. 그 이승만 박사가 1910년에 아마 박사 수료를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0년에 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옵니다. 네. 한국으로 와서
오자마자 또 바로 뭘 하셨냐? 네. 바로 또 이제 계몽 운동을 하셨어요. 예.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이제 강연하시고 하면서 네. 이제 계몽 운동을 하셨었는데 또 일제가 또 이거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또 이제 현상금 걸고 예. 쫓아댕기니까 이제 그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셨다가 네. 일본에서 또 이렇게 교회 돌아댕기면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하와이로 가셨거든요. 아, 일본에 갔다가 하와이로. 네, 네. 그때 뭐 또 여러 가지 책도 쓰시고 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청년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도자가 되기 전의 모습에 많이 좀 조명을 해본다고 하네요. 아 사실 진짜 한 90을 사셨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80이 넘게 이제 대통령을 하게 한 게 잘못이었다. 류석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분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던 건데 맞아요. 예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그 뒷얘기 말고 그 앞에 얘기도 같이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띠님 께서 잠시만요. 네. 자, 아띠님께서 기적의 시작 릴레이 동참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아이, 야, 저는 이 댓글 보니까 네. 예. 권순도 감독이 오늘 방송 보시면 좋겠네요. 이따 링크 보내 드려야겠어요. 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띠님께도. 네, 그리고 뉴델리는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요. 네. 자, 아이고 근데 아띠님께서 후속으로 또 보내 주셨네요.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릉지를 또 이렇게 올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아, 그렇죠. 네. 자. 멸공왕추님, 네, 이영희 배우가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칭찬했을 때 다들 연기 인생 끝이라고 했는데 문체부의 지원으로 제작된 마에스트라의 이영희가 주인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진짜 예,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파 진영에서도 무슨 괜히 찔려가지고 화이트리스트니 뭐니 뭐 그렇게 명칭 만들어서 빌미 잡히지 말고 그 당당하게 지원해줄 부분이 있어 지원해주고 맞아요. 예, 그렇다 해서 이영희 씨 누가 봐도 뛰어난 배우고 대장금으로 일약기에 전 세계적인 스타인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당당해져야 네.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KBS도 예, 사장 바뀌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정상화가 돼서 네. 요즘에 KBS 그, 예? 그 시청료 그 4개 꺼내는 사람 더 이상 없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요즘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인데요. 80만 관객 동원 이승만 재평가 점화. 네. 자 어떻게 됐느냐. 앵커가 이렇게 전달하네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 영화 건국전쟁 네. 폭파전에 통행 막고 다리어 부교 가설에서 민간인을 이동시켰다는 그런 팩트가 나옵니다라고 네. 이렇게 정말 예 진짜 아 근데 이번에 네. 황현 PD가 저 뭐 이승만 대통령 또 흠집 내려고 예. 이것저것 또 선전선동을 하고 댕기던데 네. 진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에 3편으로 나온 게 예. 아 2편인가요? 예. 이승만이 런승만이 아니라고 예, 하면서 예. 이승만은 런승만이 맞다 네. 하고 영상을 올렸어요. 예. 근데 런승만 하면은 보통 얘기 나오는 게 한강다리 폭파시켰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 아 이제는 안 나와? 이제 그 얘기 안 나와. 런승만이라고 하는데 왜 런승만이냐? 못해 못해. 그냥 이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네. 그 피신하는 거를 예. 국민들한테 왜 알리지 않았냐 예. 이거 아니 근데 대통령이 저 피신 갑니다 이거 국가 기밀 사항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일일이 뭐 다 얘기를 합니까? 저 멍충이가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런승만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아 그럼 런일성은 왜 만주로 가족들 데리고 다 튀는 거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좌파들이 그런 거 뭐 얘기하겠습니까? 일부만 지금 보고 싶은 딱 일부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좌파들 입에서 런승만 하면은 한강다리 폭파 한강다리 폭파 맨날 나왔는데 안 나와요. 이제 그거 안 나오고 그냥 네.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간 그렇게 막 진짜 류석준 교수님 같은 분도 그렇고 네.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알리려고 해도 안 됐는데 네. 건국전쟁 한 방으로 그냥 빵 맞고 이제 예. 한강다리 얘기 안 나오고 그냥 뭐 선동하는 거죠 또 네, 국민들한테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았다 입국 다 타는 거죠 왜 네. 이렇게 다 알려놨으니까 그러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네 중학교 3학년 이은혜 양 아주 그냥 우리의 미래 아주 네 참 이제 든든한데요 자 영화를 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야. 행적 하나 가지고 왜곡해서 독재자로 폄훼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너무 똘똘한 아이고, 친구네요 또 잘 크겠다 네. 이 친구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아 정말 네. 은혜입니다 은혜 네 정말 네. 진짜 은혜네요 네.
진짜 예. 참 예. 여러분 은혜로운 이야기 듣고 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저희는 후속타로 네, 김구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너무너무 예. 좋습니다. 정말. 정한기 박사님 네. 편 이거 되게 재밌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일단 박사님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네. 예. 아주 화끈하시고 예. 아, 그 테러리스트 맞지? 그런데 왜 테러리스트가 맞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나오니까 직접 네. 영상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김구 범죄 스릴러 영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넷플릭스에서 네. 시리즈로 네. 그렇죠. 그거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자,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건국 전쟁 100만 넘기고 예, 노무현의 그 영화 185만까지 넘겨야 되는가? 네. 왜 기적의 시작도 계속 릴레이를 이어가야 되는가? 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총선을 위해서예요. 이번 총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다 저지시켜 놔야 돼요.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진짜 이적 세력들이 예, 이 그 배지를 달고 들어온다면 그 국회의원도 그 탄핵이라도 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힘은 있어야 됩니다. 와, 당선권 안에 진보당이 3명. 네. 새진보연합이 그거 용해인 쪽일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 천안함 광우병 괴담 박성훈 쪽. 예. 예. 여기는 와. 진보당 뭐 김재현 그쪽이죠. 예, 통진당.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열석인데 당선권 그 20번 안에다가 배치를 해 놨어요. 이거 박홍근이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보증서 한 거예요. 민주당이 보증을 썼습니다. 자, 와. 중북 방미 세력 그러니까 국가 전복 세력과 관련이 있는 예,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에다가 양보를 했어요. 울산 북구로 양보를 했습니다. 예, 김재현도 그렇고 예,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해주고 자, 통진당 후신이 지금 지역구와 비례석을 이렇게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 19대 총선에서 범야권 단일화로 비례 입성했고 2014년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다시 다 기어들어오게 생겼어요. 와, 진짜 와. 자, 민주당의 통진당화 라인업 한번 살벌합니다. 자, 86운동권 개딸 세력 예. 조국 그리고 통진당 예. 대장동 변호인 네. 이번 민주당의 총선 출마 공천 라인업입니다. 야, 이 정도면 좌파들도 네. 아,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네. 찍기가 좀 힘들겠다. 아,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이래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반드시 막아낼 수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없어요. 예, 국민의힘 막아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아내려면은 국민의힘이 장악을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 자체 힘으로 스스로가 의석수를 불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뭐 자가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 그것은 반드시 우리 유권자들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로지 우리만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에서 연일 뭐 이제 좀 좋은 소식 많이 터지고 있어서 기분은 좋지만 네.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네, 축배는 네, 4월 10일 이후에 터뜨려도 네. 예, 충분하니까요. 네.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어요. 한 40여일 남았. 맞는데 네. 예, 그 날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터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얘기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럼 투표장까지만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두고 그날 나랑 반드시 점심 먹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미리 잡아놓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 안 가는 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점심 꼭 나랑 같이 먹어. 뭐 아니면 저녁은 이제 저녁 먹자면 투표 시간 지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애매하니까 점심으로 네, 하나 봐요. 네. 점심 꼭 같이 먹어. 나랑 카페에서 브런치 해. 이러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민증 갖고 와. 자, 우리 가서 투표하자고. 투표하자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한답니다. 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밥 먹으면서 나라 걱정도 좀 하고 네. 그럼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좀 웃음벨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예, 윤서인 작가 뉴데튼 보여드리고 네. 예,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우리의 웃음벨. 자, 이수진 의원 컷오프 당했어요. 어떻게 우리 주권 수신. 저는 대선 패배.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아니, 저는 대선 패배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 찾아가서 검찰 개혁 두 달을 해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똑바르게 읽은 정도네요, 진짜로. 아, 근데 예, 명진 대표님 말이 맞구나. 네. 평소에는 혀 제대로 꼬인 발음하더니까 네. 취권이고 뭐고 갖다 버리고 맨정신으로 기자회견. 갑자기 정신 차린 거예요? 아, 그동안 컨셉이었구나. 예. 야, 그러니까. 근데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이거 네. 정말 댓글입니다.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제 네. 의견이 아니라. 네. 솔직히, 이거 민주당 그 지지자인가 봐.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수진을 공천을 줘가지고 해서 승산이 있느냐, 그 의정 활동하는 거 봐서 알지 않느냐, 네. 예, 이 댓글 하는데 그 공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죠. 뭐 당파를 떠나서 네.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하지 못하는 인물이니까 예.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자, 마지막은 이제 윤선 작가의 뉴데툰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끝도 없이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있죠. 자, 네, 한번 네, 우리 네. 티키타카 해볼까요? 사드 전자파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네요. 아, 그래? 다행이네.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미국 소고기 수입국이 됐대요. 아, 그래? 다행이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그래 다행이네 하는 거죠. 네. 세월호 음모론도 박근혜 탄핵도 다 거짓말이던데요. 아, 그래? 다행이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아무 의미도 없대요. 방사능 수치도 그대로고요. 아, 그래? 다행이네. 자, 이런 거짓말쟁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예. 아,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예, 다 리마인딩이 됐는데 사드 전자파. 예. 네. 그 전에 뭐 이제 그 당연히 그 광우병 쇠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미국 소고기 수입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반이라던 건 지금 온데간데 없죠. 예, 노재팬 뭐 불매운동 아예 사라졌죠. 그쵸. 예. 오히려 지금 뭐 일본 관광객이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고. 맞아요. 예. 세월호 음모론 그리고 하, 전 너무나 제 가슴 아픈 그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 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런 거짓말 사례. 이 네. 정치 선동 네. 거짓말의 사례의 이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김대중. 네. 김대중이가 저 김정일, 네. 김정일이를 만나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때 많이 많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북한한테 퍼주고 하면 쟤네 핵 만드는 거 아니냐 네. 했는데 김대중이 갔다 와서 아 제가 만나봤는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핵 만들었잖아요. 핵 개발 안 해요. 예. 난 정치 안 해요. 난 정치 안 하고 정일이는 핵 개발 안 해요. 우리 둘 다 안 해요. 내가 책임지고 있고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책임진다 해놓고 책임을 질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아... 공소권이 없습니다 이제. 예. 핵위의 김대중. 그래서 이제 저 뉴데툰처럼 네. 아니 핵 결국 만들었는데요. 그럼 그래? 다 그래 그런가 보네 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겠죠. 이거는 다행이네는 못하겠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1440님께서 네 1440님 감사합니다. 자주 뵙길 바랄게요. 네. 아, 또 여기 릴레이 동참해 주셨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 1440님 네, 네. 감사의 우렁지를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예쁜 사람님 런일성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런승만 얘기는 없어질 거예요. 예. 이번 예, 올해가 지나면 이제 런승만이라는 단어는 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일본 주식은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다. 신데렐라 님. 네, 거짓 선동, 광우병 선동자. 예, 이경규라고 해 주셨네요. 제명 님께서. 네. 어. 잠깐만요. 이거 닉네임 때문에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사실인가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은 제2의 김구다. 노구지리님. 아, 근데 귀여워.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진심으로 그거를 믿고 있었다는 그 사상적인 그 부분과 예, 본인의 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예, 했던 거,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아, 전근대적인 부분에서 되게 동감이 많이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참, 뭐랄까, 김구에 대해서. 김구는 여러분, 김구는 반공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할 때,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친공주의자가 아니었다는데 정희 박사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죠. 그거 무식해가 그 뭔지도 몰라 그거. 뭐 친공 반공 그 공산주의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예, 일찍부터 서학 배우고 미국 가서 이제 이제 근대 교육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전근대 교육만 배우고 그나마도 부족했던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식하다라고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선에 대해서 기준점을 오늘에 두지 말자는 거죠. 그 당시를 감안했을 때 모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화는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었는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 뉴데일리 여기 회사 있잖아요. 네. 뉴데일리 회사가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남 이승만의 네. 그 살던 곳과 굉장히 인접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우남 할 때 우가 우수연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 남산에서 숭례문. 네. 여기 숭례문 바로 앞이잖아요. 예. 숭례문과 남산을 네. 있는 그 성곽이 있거든요. 네. 거기 바깥쪽에 이제 그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네. 그 동네 사셨대요. 어. 그 서울역 바로 맞은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앞이에요? 네, 바로 앞이에요. 예. 바로 앞이고. 저희 전에 그 김구 그 공원 그쪽 갔었잖아요.
그 아, 밑에 여기, 그 밑에 그 백범관 그 여기 네, 맞아요 여기. 맞아요 아, 남산 네. 남산 그 네. 밑에 쪽 있잖아요 네. 그 동네에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백범광장을 지어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고야 참 정말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네. 과거 시험 보러 가실 때 네. 항상 여기 숭례문 지나서 이렇게 쭉 가서 광화문 뒤로 이렇게 쭉 가시고. 그래도 뭐 근거리 계셨네요? 네, 이거 바로 앞에 네. 계셨더라고요. 궁세권에 사셨군요. 네, 궁세권, 궁세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아, 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요. 네. 사실 진짜 예,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건국기나 이런 네. 뭐 독립 관련된 지식이 엄청납니다. 아. 예, 제가 뭐 들을 때마다 놀라고 특히 뭐 박정희 대통령까지 네. 현대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네, 좋아가지고 네. 자기가 정신 놓고 막 책 보고 막 이렇게 네. 공부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열정을 볼 때면 저도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 책을 읽은 얘기를 하면은 예,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유. 여러분 학생의 소리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명준 대표 라이브 예, 자주 네. 보실 수 있고요. 아주 뭐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예, 또 라이브 계속 열고 네. 있으니까요. 네, 이명준 대표 학생의 소리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네, 리마인드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자 오늘의 방송은 이벤트 방송이었어요. 자 애국영화 건국전쟁의 독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뉴데일리 새벽엔 사랑방 많은 시청자분들의 후원으로 처음 시작된 네, 이 행사가 다소 규모가 커지고 색채는 약간 달라져서 네. 2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예, 오후 4시에 롯데 에비뉴얼 예, 명동 앞에 있는 백화점이죠. 예, 롯데 에비뉴얼 롯데 시네마 3관에서 예, 객석을 몇백석을 이제 한 번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동시에 이제 이번에 건국전쟁 100만 달성 예, 거기에 또 동참하기 위해서 예, 네. 그 취지로 예, 그렇게 해서 관을 하나 통으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150분을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할 수 있게 돼서요. 네. 저희 라이브 채팅창에다가 그 참여하는 그 링크를 올려 놨는데 참여 링크. 네. 현재 5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 예. 벌써 50분. 3분의 1이 찼어요. 와, 예. 쭉쭉 가네요. 쭉쭉 가요. 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팔로우 네. 입니다. 네, 뉴데일리 TV가 고정을 했죠. 네, 이거는 이 방송이 꺼져도 이 창은 고정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링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커뮤니티로 뭐 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2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이 링크 있는데 이거 그대로 누르십시오. 네, 누르시고 나서 네,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건국전쟁 독자 이벤트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신청일에다가 제가 가고 싶으면 제 이름, 번호, 이메일 적어놓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명준 대표 데려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다. 네. 네, 명준 대표의 이름과 번호와 이메일 이렇게 게시를 하면 돼요. 그런데 명준 대표가 아, 한 두 명 더 데려가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네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고 제출을 하면은 네. 이 창을 끄고 나서 다시 켜가지고 또 기입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분이든 신청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50분 신청됐으니까 아직 100분 가량의 TO가 있죠. 네.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예, 관련 법을 준수해서 저희가 예, 안전하게 관리를 할 테니까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네,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많은 분이 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예, 게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채널을 들어오면 네, 여러분 덕분에 지금 18만 6천 명이군요. 네. 커뮤니티 탭을 누르면 자, 수정이 됐네요. 예, 애국 영화. 예, 여기에 애국 영화. 네. 이벤트 참여 신청 링크가 이렇게 달렸네요. 네. 예, 이거를 클릭하면은 아까 창이 똑같이 이렇게 뜨지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네. 아주 알찬 방송, 이벤트 방송이어 가지고 뉴스 구성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또 오늘은 금요일이죠. 덕분에 한 주간 네, 또 안전하게 무사히 방송을 잘 했습니다. 아... 네. 중간에 저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장염도 겪고 이번 주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예, 방송에 몇 분 지연되는 그런 네, 좀 사고 아닌 사고도 있었지만 예, 그런 불가피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너른 양해로 이렇게 오늘 금요일 방송까지 잘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많은 고생을 해주신 신하님과 위키님께도 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이 모든 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처음에 기치를 올려주신 편의점 형아님을 비롯한 네, 네.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편의점 형님께서는 오늘 예, 기적의 시작에 대해서 2차 릴레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많은 예, 후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일이 많네요. 할 일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만 바쁘면 네, 일하다가 지친다는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세부대님 말씀처럼 모든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라운드C로 건너간다는데 그라운드C 이분 어우, 말씀 너무 매력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듣고 반해서 바로 구독했잖아요. 아, 네. 그라운드C 당연히 구독해야죠. 네. 이까미님이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칭찬해 네. 주셨는데 네, 이런 칭찬처럼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네, 매끄러운 진행으로 여러분께 뉴스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이벤트 계속된 네, 이런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새벽에는 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그리고 예, 호수는 어디에 뉴데일리에 예, 이렇게 이 환상의 나라 시리즈를 예, 쓰신 예, 네. 이영훈 교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속되는 양질의 인터뷰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눈이 온 뒤끝이라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동간에 안전하셔가지고 부디 다치시는 일 그리고 사고 같은 거 없길 무사히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활기차게 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